empty hand in my hand, looking at the sunset. Man, you're looking good tonight. I wanna kiss you before the sun goes down. It's what you do. 쉐이크입니다. 오늘 할 일은 1번 경락관리 예약하기. 제가 정말 정말 관리 받아보고 싶던 경락관리샵이 있는데요, 오늘 10시에 예약을 받거든요. 10시에 딱 카톡을 보내면 선착순으로 예약이 돼요. 지금 시간이 9시 20분이라서 10시에 그 카톡을 보내야 하고, 그리고 이따 오후에 PT 수업이 있고 치과도 다녀와야 하고 스터디 자료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저녁에 매일매일 하는 스터디도 오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오전에는 스터디 자료 만드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신문을 제가 먼저 읽는데 저희 아파트가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가지러 1층까지 걸어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추워서 마이너스 9도, 밖에 너무 춥고, 그리고 지금 좀 나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스터디 자료 좀 준비하고 좀 이따가 내려가서 신문 가져오려고요. 발바닥.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마예요.
이어 운송장을 출력. 출력한 운송장은 택배 물품에 도착한 후 꼭 카운터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거죠? 최근에 두피 세럼을 새로 샀어요. 얘는 칙칙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주는 건데 이것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8시에 그룹 동시통역 스터디가 있는데요. 지금은 7시 18분이라서 스터디 전까지 오늘 신문 좀 읽으려고요. 오늘 운동 가서 인바디 검사를 했는데 제가 지금 43.7kg인데 적정 체중이 되려면 53.8kg가 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10kg가 쪄야 하는 건데 그중에 9kg는 근육으로 찌워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반신에는 근육이 표준으로 있긴 한데 상반신 근육이 표준 이하예요. 스터디 끝! 저는 이제 스터디까지 다 마치고 편집을 좀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호캉스 가는 날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가기 전에 폴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따로 광고는 아니고요. 선물 보내주셨는데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도 되게 잘 들고 다니던 폴랜드 가방인데 이것도 만두 가방으로 되게 귀엽죠? 이번에는 가방 두 개랑 액세서리 하나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 큰 박스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세 명이 나와서 바로 여기야. 나름 넓어. 아, 욕실인가 봐. 우리 이따 엽떡이랑 허콤 시켜 먹을까? 그러면 일단 아이파크몰 가서 뭐 간식 좀 먹고 간식 먹고 잠옷 사고
잠옷 귀여운 거 사고 나 오늘 릴스 찍고 싶어서 오는 길에 릴스 엄청 그 모았어. 레퍼런스 좀 보여주세요. 레퍼런스 지금 준비 다 되셨고요. 근데 좀 지금 우리 이 텐션으로 봐서는 카페라스 먹고 한 시간을 보면서 이럴까 봐 우와. 잠시만 기다려. 저 잠시만 기다려? 더 많이 만들어줄게. 완전. 그거 뭐야? 아, 파우치구나. 야, 진짜 완전 핑크. 이거 핑크. 이거 핑크. 나 이거 에어팟 잊어버렸어. 이거 핑크. 약도 핑크. 핑크. 우리는 뭐 할 거야? 각자 누가 뭐 할 거야? 깜짝이야. 아, 개웃겨. 와, 해가 없어지고 있어. 진심인데 저거에. 야 나윤아 나도 어? 나도 찍어줘. 나 엄마한테 보내. 아 그니까 야 성호 야 한준원 너 이제 그만. 너 이제 시간 끝났어. 빨리 나와. 우와 저기 사람이 가면 사람을 인지 사람 얼굴 인식해. 야 이걸 찍어주는 거 아니야? 얘 이거 좀 찍어줘. 얘 이 포토 좀 찍어줘. 얘 무슨 거의 포토그래퍼야. 뭐 작가님이죠. 집. 우리 이제 빨리 계획을 세워보자. 그래. 뉴욕에 가서. 아니 그 계획? 응. 무슨 계획을 세워? 오늘의 계획? 이제 뭐 할지. 이 오늘 이제 끝난 거야. 이러고 있다가 엽떡 먹고 한승연을 보면 돼. 안 돼. 어? 한숨 자고 날 테니까 너네 한승연에 예습하고 있어. 뭔 예습? 다 했어? 응. 예습? 나 한승연을 다 알아. 내가 다 같이 시킬게. 오 배고파. 마라 떡볶이. 마라 떡볶이. 햄 추가해줄까? 네. 햄이나 베이컨. 햄 추가할게.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야? 로비에 픽업존이 있대. 거기서 픽업하면 되나봐. 물도 좀 사고 할까? 그래 물이랑 콜라는 하나 시켰거든. 그 교촌에서 찾아볼게. 근데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진짜 결혼도 많이 하고 프로포즈도 많이 받지 않냐? 작년 크리스마스 때가 진짜 약간 피크였던 것 같아. 뭔가 그냥 인스타로 봤을 때 그랬어. 그래도 35 전에는 아 나는 솔직히 하자. 애를 낳고 싶기 때문에 나도 애 낳고 싶어. 결혼은 진짜 노답이네. 근데 진짜 늦어도 35살만 하면은 애 낳을 수는 있지. 웬만하면. 솔직히 100% 아니지만. 근데 바로 낳아야 되잖아 그럼.
근데 약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애를 낳을 생각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아빠가 좋은 아빠나 맞아 뭔가 애한테도 그렇고 그냥 가정에서도 아빠로서 어떨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엄마로서 어떨까? 결혼. 근데 막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우리 나이면 이제 어린 게 아니다. 맞아. 야 이때 너는 왜 이렇게 어렸어? 어리니까. 아 근데 그게 서른이지 않아? 서른이지. 원래대로 하면 우리 내년에 서른이야. 아니야. 말이 안 되긴 해. 근데 10대, 20대는 길고 막 갈수록 빨라진다 하잖아. 진짜 맞아. 그럼 우리는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없네. 그렇게까지? 넷플릭스랑 이런 거 없나 보다. 안돼. 공 안 나가게 저기 다 쳐놓은 것 봐. 짱이다. 야, 너무 멋있다. 엄청 크다. 우와. 이거 될 것 같아. 괜찮으니까. 아 힘들어. 됐어. 올릴게요. 축구한 거 아니냐고. 굿모닝. 아니 야,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고 싶어. 세 개 다 먹어. 세 개. 와. 프렌즈 베이컨 하나 그리고 프렌치 토스트 하나 좀 주시고요. 네. 음식 결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프렌치 토스트에서 되게 계란 맛이 많이 나서 맛있어.